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전에 앞에 봤던 제품은 2060 슈퍼네요. 그냥 2060 트윈 프로토 7. 그거와 요 에즈락 RX 5700 챌린저 제품. 두 가지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3600을 RC300 쿨러를 달고 메모리 오버는 전혀 하지 않고 박격포 보드에서 PN981을 이용해서 맥스 엘리트 게이밍 프로 스탠다드급 파워를 넣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면은 저번 영상과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을 겁니다. 디비전 2 점수가 이상한데? 너무 낮은데요. 저번에도 분명히 어땠죠? 네, 몬스터 헌터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 낮은 게 로드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이렉트 12에 이 5700 XT, 뭐 5700, 5500 이런 제품들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칸 API를 써야 제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비전 2를 제가 다이렉트 12로 일부러 다시 돌려봤습니다. 다시 돌렸을 때는 177프레임이 나옵니다. 이거 다이렉트 11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139프레임이 나오죠. 문제는 몬스터 헌터나 디비전 2나 전부 다 게임을 처음 깔았을 때 기본 설정은 다이렉트 11로 돼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테스트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태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거 인정할게요.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사실 있잖아요. 기본 오션이 11인 거 당연히 모르고 그냥 쓰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왜? 저만 해도 맨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다 보니까 아 저걸 바꿔야 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당장에 뭐 RX 570 그전에 쓸 때는 사실 저렇게 안 바꿔도 1060하고 비슷한 성능을 나왔거든요. 근데 유독 이 5700, 5500, 5600 시리즈만 불칸 API를 혹은 다이렉트 11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거를 지금 GPU 가동률 64%라 적어놨잖아요. 실제로 다이렉트 12로 바꾸더라도 GPU 가동률이 65%에서 그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2060은 그래도 80% 가까이 뽑아주거든요. 근데 5700은 64%밖에 안 나오죠. 참고로 2070 슈퍼를 써도 대략적으로 85% 가까이 성능을 뽑아줍니다. 3600에 꽂았으면요. 결국은 뭐 CPU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AMD가 게임별 최적화에 약간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플로드를 뽑아주더라도 확연히 높은 성능을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워전. 워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없지만 다이렉트 12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프레임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뭐 제가 옵션을 손을 안 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AMD는 어떻게 옵션을 해야 써야 될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AMD 5000 시리즈는 테스트만 해봤지 실제로 시사용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 앞에 5700 XT 쓸 때도 그랬고 그때는 빌린 거니까 이틀밖에 못 써봤죠. 지금 이거 5700 사고 난 뒤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5700을 제대로 쓰려면은 게임 회사들이 다이렉트 12 패치를 다 넣어주거나 기본 설정을 바꿔줘야 할 겁니다. 유저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뭐 변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걸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네가 문제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적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로드율이 적게 나오는 게임이 있었다는 거는 아직까지 AMD가 좀더 게임별 최적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문제 때문에 프레임이 안 나왔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5700의 가성비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5700 챌린저는 생각보다 온도도 착하고 소음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은 데시벨 미터로 찍어봤을 때 실내 데시벨이 35데시벨 기준,
그리고 거리 10cm에서 약 44dB 정도 나왔습니다. 팬이 돌아갈 때. 팬이 안 돌아가고 제로 팬이 걸렸을 때는 뭐 38dB 그런 식으로 별로 높게 나오진 않았죠. 소음은 두 개 비교했을 때 챌린저가 약간 더 높긴 했지만 확실히 온도는 잘 잡아주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5도 가까이 이 투프 7 2060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 실내 온도는 19도에서 20도 사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 하니까 온도, 소음도 문제지만 가격이 진짜 제일 중요할 텐데 이 가격이 쿠폰 주는 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37만원 정도로 2060 중에 가장 싼 베투스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도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은 성능에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2060 대비 2060 슈퍼랑 비교하면은 아주 저렴하겠죠. 한 10만원 이상 쌉니다. 10만원 이상 싸고 성능은 2060 슈퍼랑은 이제 좀 비비기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2060 슈퍼가 대체적으로 어떤 게임을 가져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 3%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이 얘 한 140 정도 나오거든요. 요 게임들 돌렸을 때. 근데 요 게임 돌렸을 때 5700 같은 경우에는 133프레임이니까 한 7프레임? 그러니까 퍼센트에 따지면 5%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아니 다른 채널에서는 분명히 5700이 더 높게 나왔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이렉트 12 게임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12 게임 몇 개 안 들어갔어요. 대부분 다 다이렉트 11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 스코어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쪽이 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좀 불공정 리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게임은 다이렉트 12 기반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서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은 다이렉트 12 아니면 불칸 API가 적용되는 게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인기 게임, 온라인 게임 아니면 PC방 순위 이런 거 20위 안건으로 들어가면은 다이렉트 12 쓰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당장 즐기기에는 5700이 사실 2060이나 2060 슈퍼보다 부적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산다면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겠죠. 당장에 게임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것들 이것도 고쳐줄 것이고 아주 먼 미래를 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이 다이렉트 12를 지원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꼭 고민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블루스크린이나 블랙스크린 이슈는 꽤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테스트하는 4일 동안 그러니까 요 지금 5700 이틀 그 5700XT 이틀 해서 4일을 했는데요. 블루스크린 한 번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불편함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좀 아신다면 가성비를 생각하고 사더라도 이제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다소 비용적으로 메리트가 없을지언정 쓰기 편안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오늘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번에 다이렉트 12 안 했다고 아쉬워하신 분들 이번에는 그 내용 다 표기해줬으니까 넘어가실 거죠? 저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보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실험으로요. 여러분 바이바이.